자, 우선 이슈부터 당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하루 전에 했던 그 주제와 똑같은 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하반기 믿고 따라갈 섹터와 종목, 오늘도 2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또 전문가님들마다 하반기에 보는 뷰가 또 계속해서 다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또 픽할 수 있는 종목들도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오늘 이 두 분께서는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에 대한 투자 전략들 오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 항아리님께서 잘생긴형 오늘 너무 자주 본다라고 하셨는데, 아, 잘생긴형, 아, 김근호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담당 PD는 굉장히 물음표가 떠 있는, 아, 이거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아, 우리의 그렇군요. 저희의 그럴 수 있죠. 저희의 잘생긴 오빠가 아니라 형에서도 슬픈 느낌이. 네. 그럴 수 있지만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방송 시작한 지 6분 만에 털어버리는 이런 거 놓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오히려 겹치면 더 좋아요. 아, 그거 봐야 맞아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저는 반도체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네. 자, 그럼 김근호 전문가 들어볼게요. 어떤 겁니까, 키워드? 저는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매크로한 그런 이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도 반도체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 키워드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반도체라고 한다면 레거시 쪽보다는 그래도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도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보게 되면 지금 뭐 구글에서도 이번에 제미나이가 새롭게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죠. 여기에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챗GPT4 옴니라 해가지고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AI 관련된 이슈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뭐 이런 분위기가 이번 상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내용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지금 관련 종목들, 전력 인프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뭐 HBM 같은 게 상당히 좀 뜨겁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다시 재상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련 이슈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고, 관련 수혜주들을 계속 공략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아쉽게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다가 갭 상승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좀 되었어요. 뭐 그와 다르게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를 만드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뭐 10% 넘는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 이렇듯이 지금 계속해서 AI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올해 하반기도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거고, 그만큼 얼마만큼 실적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궁금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데, 삼성전자가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스럽게 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그 IC 테스트 소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HBM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리노공업 쪽에서 리노칩도 처음에 이제 초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칩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칩이 녹아버렸어요. 워낙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칩이 녹아가지고 이래서는 테스트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HBM과 관련된 또 칩을 만들어서 했는데 성공적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리노 그 칩만 가지고는 100% 이게 완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뭐 유일하게 그게 지금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의 우리가 TSMC 쪽으로 물건을 엔비디아 쪽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TSMC 쪽으로 물건을 넘겨주고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지금 이제 수율이 70%까지 나오다 보니까
물량을 계속 받고 있어요. TSMC 쪽에서. 그것도 이제 불량품인지 완제품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0%가 넘나 안 넘나 이거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율이 낮네요. 그렇죠. 수율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에 노이즈가 좀 있다. 이런 게 최근에 좀 루머가 좀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완제품인지 이게 뭐 불량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제품을 완성된 상태에 또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했는데 불량품이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버리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 간에 약간의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지금 기업의 어떤 성장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매크로 흐름에 따른 이제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파생 상품 쪽을 보게 되면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최근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위클리 옵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기가 일주일짜리입니다. 일주일짜리 옵션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해외 증시가 좋아도 뭐 올라갈 듯 하면서도 다시 내려오고 내려갈 듯 하면서도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5월달 들어서. 그래서 이런 지금 위클리 옵션의 제품들이 너무나 이게 판매량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D램 쪽으로는 그래도 국내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많이 기술을 따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넘버원이에요.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그래도 뭐 수율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잡히지 않겠냐.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간의 어떤 이제 노이즈가 발생했던 부분들도 조금씩 사라질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매크로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지금 뭐 이번에 뭐 CPI 뭐 4월 미국의 4월 CPI가 발표되었지만 그런 CPI도 발표되었고 내용들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뭐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흐름이 좀 좋은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궁금한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그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시장에서 그 HBM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미 다 정해져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쪽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업황 회복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HBM이나 이런 조금 AI 쪽으로 가려면 하이닉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좀 초반에 그런 얘기는 많았어요. 근데 외국인들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2022년도에 11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많은 그 글로벌 IB들이 어떻게 했냐면 HBM 한국 쪽에서 HBM으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바라봤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HBM이라는 게 원래 만들었던 연구했던 목적이 뭐냐면은 원래는 그 게임용이었어요. 원래는 게임용으로 개발되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AI까지 오게 된 거죠.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는 2019년도에 개발을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게임용 판매해보고 얼마나 판매되겠냐 하고 이제 중단해버렸고, SK하이닉스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도 HBM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 해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였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좀 뭐라 해야 돼, 기술을 좀 압도했던 부분들이었고 수율을 좀 맞춰내는 부분들이었던 부분들이 뭐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의 성공으로 지금 이제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도 어떻게 보면 좀 SK하이닉스 잘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가격도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 D램 가격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레거시는 삼성전자, 뭐 HBM은 SK하이닉스라고 굳이 저는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둘 다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워낙 HBM 쪽에서 수율이 좋고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에 뭔가 좀 멀티플을 많이 주는 분위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뭔가 좀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쪽에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트레이더들의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SK 하이닉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 쪽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먼저다, 삼성전자가 먼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해서 둘 다 비중을 상당히 좀 많이 지금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질문이 믿고 따라갈 섹터와 종목인 만큼 지금 네네. 반도체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면 종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들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리노공업이 엄청 또 주가 빠졌어요. 테스트. 네, 리노공업이 빠졌는데 리노공업이 보면 IT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리노공업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50% 넘어요. 엄청 남기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그 기술력 하나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그 리노 칩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테스트할 HBM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칩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매출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리노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카피할 수 있고 패스트 팔로워들이 좀 기술력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 리노칩이라는 게 이게 약간 수작업입니다. 예,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칩이 아니고요. 약간 이 수작업으로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공정 과정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리노공업밖에 없어요, 이게. 예,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술을. 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땐 리노공업이 오늘 같은 경우에 크게 주가 조정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땐 뭐, 오늘 26만 원에 마감했나요? 뭐, 26만 원 근처였던 것 같은데, 리노공업의 주가가. 네. 예, 26만 8,500원에 뭐, 마이너스 7.25%인데, 이거 뭐, 많이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리노공업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2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동안 어느 정도 이제 멀티플이 많이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목표가를 30만 원 지금 잡고 있어서, 그전에는 목표가 17만 원인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리노공업이 지금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가 뭐, 100%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들 또한. 참고하는 거죠. 그렇죠. 네. 참고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분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금만 더 조정 받는다면, 솔직히 저도 포트에 좀 편입해보고 싶은 아주 매력있군요. 관심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는 50만 원까지도 봅니다, 솔직히. 리노공업에 대해서. 원이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워낙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그리고 마진율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지금 HBM에 대한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리노칩이 앞으로는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은 리노공업의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퀸텀 점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하이엔드품 이 장비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리노공업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이제 하반기 믿고 따라갈 섹터와 종목을 말씀해 주셨을 때 금리 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왜냐면 금리를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조 정도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네. 어떤 측면이 가장 특히 어떤 섹터가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저는 기준을 잡았고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어땠는가 이런 측면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먼저 제가 준비한 화면 첫 번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자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두 번째 줄 그리고 마지막 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줄이 코어고 마지막 줄이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네.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나왔는가인데 오른쪽에 수치 보이잖아요. 가운데 있는 줄이 예상치, 왼쪽에 있는 게 실제 발표치입니다. 보면 똑같습니다. 코어는 3.6, 3.6, 헤드라인 같은 경우 3.4, 3.4. 시장의 예상치와 똑같이 나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표적으로 이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금리에 빗대어서 바라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에서 스탠스가 우리 이 정도 하면은 금리 인하 할 수 있어라고 말했던 게 이제 물가가 2%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기조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바라보는 게 이 3.6, 3.4 정도가 된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이 전에 사실 제가 오늘 지표로는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일단 고용 둔화가 살짝 나왔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 강했던 고용이 한풀 꺾이면서 그러면 앞으로 고용이 꺾였으니까 물가도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물가도 지금 잡히는 추세거든요. 중요한 건 이 다음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했거든요. 바로 위에 이제 초록색 선 같은 경우가 3개월 기준 CPI고요.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지표, 마지막 줄 단위에서 이제 아래에 있는 검정색 지표가 이제 6개월 CPI입니다. 근원 CPI인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단에 보면은 그 초록색 선이 꺾였죠? 하방으로.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3개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CPI는 한 번 꺾이면요.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말은 물가가 한 번 어느 정도 잡히면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회차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물가가 우리가 의도한 바 그리고 연준이 의도한 바대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3개월 지표고요. 물론 6개월은 아직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해서 미국의 성장주들이 한번 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봐야 되는 거는 다음 이제 환율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우리 증시는 어차피 환율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환차익을 염두에 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대금 자체가 줄어버리고 힘없이 흔히 말해서 좀 비리비리한 시장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오늘 자료에서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1350원 구간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수급이 돌아왔고 시장도 강하게 출발했고 물론 오전 상승분을 다 지켜주진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엔 상승해서 마무리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다음 지표를 사실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막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네. 올해 금리 인하한다 하다가 갑자기 인상한다 그러다가 오늘에 한다. 와서는 이제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인하 가능성이 지금 70%가 넘게 지금 이게 페드워치거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70%가 넘게 점쳐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기조예요. 금리에 네. 대해서.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은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그럼 지금 단계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차트는요. 이제 코덱스 바이오 차트입니다. 아. 펀드죠. 근데 여기에 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예. 리가켐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유한양행처럼 규모가 큰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규모 단에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코덱스 바이오 차트인데 제가 네모 표시를 두 군데 해놨습니다. 어디 구간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밑에 기간이 있거든요. 왼쪽에 먼저 나오는 네모 표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우리가 잘 기억해보면 어떤 얘기가 이 증시 이 상승을 이끌었냐면 산타랠리 온다 온다 했는데 결국 왔잖아요. 네. 어떻게 왔냐면요. 금리 인하 얘기였습니다. 2023년, 2024년 금리가 여러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올라왔던 게 대장으로 올라왔던 게 바이오였어요.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코덱스 바이오 차트만 봐도 12월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 분위기가 1월 들어서 깨졌습니다. 24년에 잘하면 금리 인하 몇 번 안 하겠는 대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이오 무너졌죠. 그리고 3월 다시 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 같이 바이오가 또 상승을 하는 겁니다. 진짜 금리와 똑같이 반응을 하네요. 맞아요. 바이오라는 건. 이 바이오테크가 보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크고 이런 산업들은 대부분 이제 빅파마 단에 가야 있고요. 그 밑에 바이오테크들은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뭐랄까 상승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민감도, 그리고 금리 인상의 민감도도 당연히 제일 높은 게 지금 바이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단에서는 이미 바이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간다 간다 하는 알테오젠도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자로 차트 한번 보면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유한양행, 리가켐 바이오 다 반응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이 플랫폼 단에서 먼저 반응을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우리 전에 이제 봤었던 파로사이 바이오라든지 네.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하방에 있는 바이오테크가 그리고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자 새벽이면 HLB의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냐 못 받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 모멘텀을 띌 만한 이제 재료들은 다 있어요. 이번 달 말에 아스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임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중 바이오 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하는 건데 미국 내에서 제대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국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을. 맞아요. 중국 예. 바이오 기업들을. 예. 근데 이게 원래 상원만 통과를 했다가 15일자로 해서 하원도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을 보면은 7월 4일까지 하원 전체 회의 진행되고요. 예. 연말까지 이 제도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반기에 바이오가 아무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중국 바이오를 때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런 측면으로도 우리는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단계에서 그럼 금리 인하가 돼도 됐을 때 금리 인하가 안 돼도 돼요. 사실 작년 12월에 금리 인하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모멘텀만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큰 상승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 봐야 되는 거는 저는 바이오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바이오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움직이면서 같이 상승을 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하반기에는 정말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 가능성에 올랐던 바이오들이 정말로 금리가 인하됐을 때도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100%는 없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페드워치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면 저는 바이오가 주도주 중에 하나로 꼽힐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사실 3대장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둘이 지금 쉬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혼자 독주를 했던 그렇죠. 건데 저는 반도체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바이오도 하나의 쌍두마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종목은 제가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일단 네. 플랫폼 단이 먼저 갈 겁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리가켐 바이오가 있죠. 오리온의 자회사. 그리고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유한양행도 보시면 좋고요. 유한양행은 뭐 플랫폼 단은 아닙니다만 같이 보시면 좋고 그리고 대장 알테오젠까지 이 네 가지 종목이 우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 믿고 따라갈 섹터와 종목은 뭐가 있을까 네. 2탄으로 좀 다뤄봤는데요. 박수범 이사께서는 반도체 쪽으로 특히 이 검사 장비 쪽으로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김근원 전문가는 매크로 이슈에 조금 더 흐름을 타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 이 바이오 쪽의 폭발력 한번 믿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종목까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